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 앞날에 대한 생각.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안 좋으면 앞날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하고 그 불안감에 치여서 삽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앞날에 대하여 걱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정도가 어느 정도 커지면 불안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태는 걱정거리가 사라질 때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심리를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불안감은 남아서 자아를 휘어잡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정신병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앞날에 대한 걱정은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아주 담담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의 이름 이스라엘처럼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느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영성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심리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융이 손꼽힙니다. 융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관점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건강한 관계를 강조한 최초의 심리학자입니다. 융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음으로 여기는 잘못된 하느님의 이미지 때문에 우울증, 신경쇠약, 복통 등의 질병을 알아야만 했었는데 그런데도 기독교에서 강요하는 믿음만 지키려 하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융은 신앙관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신은 가장 가치 있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투사시킨다. 사람들의 하느님께 대한 이미지가 올바르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역동적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언제나 불안으로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융은 이것은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의 보편적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대인은 자아의식이 발달하며 무조건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체험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믿기만 강요하기 때문에 정신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하느님의 이미지는 현대인이 무의식에서 요청하는 하느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개신교는 종교 상징을 많이 파괴하여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고 성서 비평학을 비롯한 현대 신학은 종교적 신비까지 다 벗기고 합리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해서 신앙심을 더 약화시켰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 자체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이미지가 빈약하여 하느님께 다가가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인은 내적 분열 때문에 정신적 고뇌가 생기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종교에는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분열을 통합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약화되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아버지처럼 신앙을 상실하며 고통당하는 현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무의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하느님을 찾아서 구원의 길에 다가가도록 도와주려 하였습니다. 학대받는 환경은 두려움은 물론이고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양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면 이는 무력감, 마약 중독, 범죄 등의 부정적 습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놀라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른보다는 어린아이에게 보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환경과 마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몹시 불행한 환경에서 가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그리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코치, 교사, 상담가 혹은 역할 모델 등 한 사람의 영향이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변화를 간절히 원해야만 그들의 영향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